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걸리는데요. 독감 유행 주의보까지 내려질 전망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병원 소아과 대기실이 어린 환자들로 붐빕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주춤하던 독감 환자가 올 들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애가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고 막 열이 높아가지고 병원에 오니까 입원하라 그랬더라고. 실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결과 초중고생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21.5명이나 됐습니다. 독감 유행 기준인 11.3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면역력도 약한 것이 원인입니다. 기침을 하게 될 때 개인 위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침 예절 이런 면에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국민 가운데는 환자 1,000명당 12.1명이 독감 의심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20에서 40대에서도 12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오늘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을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독감이 4월까지 지속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